베트남 호치민시는 하수 처리율이 현재 10% 이하로 우기철이면 막대한 침수 피해와 시민의 보건 위생 관리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인데요. 한화건설과 K-워터 컨소시엄이 베트남 호치민 인민위원회와 하수 처리 민관 협력 사업을 위한 우선 제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입니다. 베트남 하수처리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식에는 한화건설 이금포 대표이사와 김동선 과장, K-워터 최계훈 사장, 호치민 네탄하이 당서기장, 호치민시 팀 부시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협약을 통해 하수처리 사업에 경험이 많은 한화건설과 국내 물 전문 공기업인 K-워터가 협력해 호치민시에 하루 30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관 협력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 이금포 대표이사는 국내외에서 갈고 닦은 높은 수준의 수처리 한국 기술을 동남아 지역에 확대 보급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화건설과 K-워터는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인근 3개 대규모 하수처리 사업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베트남 수처리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. 한화건설 장한입니다.